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세계 해양 포럼에 오신 여러분에게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유엔 식량 양식업 기구 FAO의 수산양식 부분 반유엘 바라제 국장입니다. 오늘 저는 블루푸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면 좋겠네요.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AO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세계의 75%가 빈곤에 처해 있을 때 FAO가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당시 전문가 의견이 전 세계가 30억 인구 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천하자원이 고갈되지 않으면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FAO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6년 동안에 지금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영양 부족은 오히려 증가하게 됐습니다. FAO는 2019년 기준 6억 5천만 명, 2020년은 7억 6천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영양실조 혹은 영양 부족 인구가 1억 명 이상 늘어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2021년 기준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전개되면서 한 가지 주제가 공통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식량 시스템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식량 시스템의 변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식량 변혁 혹은 푸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순환 양식업 생산 동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5년까지 수산 양식업은 특별히 어획 산업은 거의 선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런 관행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체 수산 양식업 생산의 24%만 양식업을 통해서 조달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성장세긴 했습니다만 아직 잠재력을 100% 실현하지는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런 경향, 그러니까 지속 불가능한 수산 양식업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FAO가 수산 양식업의 책임 있는 행동 강령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지난 2019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 어획은 1995년과 같은 어획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었고요. 양식 어류의 수가 약간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4%였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양식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량 생산 시스템이 됐고요. 지금 이 수산 양식업을 통해 특히 양식업을 통해서 수산업 전체에 조달되는 생산량이 거의 50%에 달합니다. 21% 성장이 된 것이죠. 수생 식물 양식업도 거의 300%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변화이긴 합니다만 사실 민간 부분이나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관행에 있어서는 행동 강령과 일부 지침을 제외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어류 생산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과로 이 슬라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류 소비가 1961년 1인당 연간 9kg에서 2018년 1인당 연간 20.5km로 증가했습니다. 어류 제품 중에서 비식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류, 군주와 갑각류의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960년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1958년에 사람이 소비한 물고기 대부분이 수산 어획에서 조달이 됐지만 2018년에는 양식업에서 조달한 양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수산 양식업에 무엇을 기대를 하고 수산 식품에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1월 FAO에서 열린 여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가를 했고요. 수산 오획에 대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 다양한 권장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2021년 2월 FAO 수산위원회는 지난 25년 동안 발표한 다양한 행동 강령과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안한 다양한 내용들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산 양식업을 위한 선언문을 마련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행동 강령 발표 이후 빈곤과 기아 퇴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영역을 파악을 했고 수산식품을 더욱 혁신하고 실제로는 21세기 해당 부분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자라는 데 동의하고 이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전략적인 우선순위는 이제 향후 10년 동안 수산 양식업에서 FAO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 이니셔티브는 목표 기반의 이니셔티브로 매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양식업의 확장과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자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더 나은 관리를 통해서 수산업을 혁신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치사슬의 효율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포괄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식업의 확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속가능한 해법과 확장을 통해서 특별히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고품질의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도 전 세계 양식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식량이 30에서 4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식품 성분과 기술로 개선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 품종을 개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보안과 질병 통제 그리고 질병 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과 인텔리전스 시스템, 통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과 기회 등등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식업 확장과 성장의 잠재력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실증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양식업 생산량의 80%가 아시아라는 단일 대륙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내에서도 생산의 대부분이 한 국가, 즉 중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영역에 확장이 필요하고 어느 영역에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FAO는 2010년까지 식용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어류의 약 70%가 양식업을 통해서 조달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변혁적인 업 관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목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최대 지속 가능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류자원을 보관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미 국가별, 지역별, 글로벌 정책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두는 부분은 생태계의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바다 경관과 수변 경관을 전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고요. 또 데이터와 어떤 재고 혹은 이제 어족 자원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규정 준수 방법들을 찾아보고 시행 방법을 공유하면서 이 기후 변화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불법 어업과의 싸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역 관리를 온라인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1974년 이후로 해양의 어류자원 지속 가능성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징으로 보시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어족 자원이 66%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34%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불리움증이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처음 보시는 것은 평균적으로 약 800개의 어족에 대한 평균 자원이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800개의 어족 자원이 전 세계 어획량의 약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매스를 보여주는 빨간 선이 이제 결국 최대 지속 가능한 수확량을 보여주는 것이 될 텐데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어족의 평균 무게가 계속 감소를 하고 그런데 2005년경이 됐을 때 이런 추세가 반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MSBI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를 초과하는 바이오매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어획 노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업을 어떻게 개선하고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수산 양식업의 발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번째 목표는 혁신적이고 업그레이드된 가치 사슬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여기서 목표 삼고 있는 부분은 낭비를 줄이고 식량 손실을 줄이고 폐기의 양도 줄여나가면서 수확량을 늘리고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면서 포괄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해 나가야 됩니다. 가치 사슬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제로 폐기물 어려 가치 사슬을 구축해 나가면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고 시장을 위한 새로운 제품들을 도입하고 다양한 혁신을 시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안전 위험 분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수산 식품을 고립된 생산 제품이 아닌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비자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산물과 수산물의 30%가 결국 손실분이 되고 맙니다. 폐기가 되거나 폐기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줄이고 생산력을 증가하게 되면 결국은 인류의 영향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FAO에서는 블록체인을 해산물 가치 사슬에 적용하는 자발적 지침과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한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량화 가능한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제가 모델링을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을 100% 달성하고 있게 된다면 지금 여기 보시면 하이로드라고 나와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나와 있죠. 네, 빨간 선, 그리고 파란 선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2050년 정도까지는 1인당 연간 25.6kg의 생산 소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비하는 양보다 25% 줄어들게 되는 것,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저희가 UN 소비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 골든 등이 작성을 한 논문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블루 시스템을 구현하고 블루 푸드를 전폭적으로 도입하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점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로어 로드라고 불리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1인당 소비량이 연간 1인당 18.5kg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상 단백질 생산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 중에서 또 정량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정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생태계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청소년에게 권익을 개선하고 소규모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 양식의 문화적 가치를 확보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미래를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노동과 토착 지식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윈윈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왜 제가 여러분께 전 세계를 먹여 살리기 위한 블루푸드의 차원에서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노력을 규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AO 혼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정부의 영향력과 정책이 필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각 부문의 이러한 요구들은
파란이 여기 나와 있는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의 세 가지 목표와 각각 상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요한 변화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10년, 블루 트랜스포메이션의 10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의 10년 벌치하는 10년, 우리가 SDG를 달성하기 전까지 마지막 10년이 막 시작됐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과학의 10년이자 생태계 복원을 위한 10년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10년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10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면 공유를 멈추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